새로운 이코넥스는 4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것과 달리 북미에서는 투싼이나 산타페보다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죠. 출시를 앞두고 쉐보레 홈페이지에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잠시 올라왔는데요. 이걸 해외 매체에서 포착했는데 지금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덕분에 몇 장의 티저 스크린샷이 공개됐는데요. 이 색상은 올해 초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신형 트렉스의 색상과 동일하네요. 2,05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신형 트렉스를 선보이면서 한마디로 파란을 일으켰는데 국내에서는 파스타치오 카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던 색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캡타이 그린이라고 하고 선인장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 색상이 신형 이코넥스에도 적용되네요. 포착된 사진을 보며 영상 속에서는 드디어 브레이크가 점등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렬한 느낌의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테일램프의 디자인과 잘 조화되는 것 같고요. 요즘 최신 차량에서는 웅장한 멋을 더하는 수직형 테일램프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단인 K5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렇게 달라졌고요. 최근 소식을 알려드린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패밀리 차량인 카니발 역시 수직형 테일램프로 달라졌죠.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중간에는 블랙 보타의 로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액티브 트림의 차량이네요. 그럼 새로운 디자인도 잠시 살펴보시죠. 액티브 트림의 전면은 한마디로 강렬합니다. 여기에 카키 색상이 더해진다면 블랙으로 감싼 전면부 디자인은 한마디로 멋지겠는데요. 여기에 블랙 보타에는 블랙블랙한 감성을 제공하죠. 기본 트림에서는 옐로우 보타이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중국에 이전에 유출된 사진입니다. 최근 RS 트림도 유출이 되었죠. 블랙 보타이 로고에 선명한 RS 레터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유출된 사진을 보면 이코넥스 레터링 왼쪽에는 AWD 즉 사륜이 제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쉐보레 차량은 스위처블 AW 기능을 제공하죠. 이륜과 사륜을 운전자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최근 트레일 블레이저 시승 영상에서 이 스위처블 AW 기능을 사용하면 마치 두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이륜으로 연비를 아낄 수 있고요. 악천후와 같은 환경에서 운전자의 조작으로 사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죠. 이코넥스도 이런 기능이 제공되겠죠. 아쉽게도 이번에 유출된 사진은 이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코넥스 풀체인지가 곧 진행된다는 점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공개가 된다면 출시 여부까지 가까운 시점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세대 이코넥스는 어떤 차량인지 알려드릴게요. 중국 특허청을 통해서 유출된 이코넥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거 기존 이코넥스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RS 트림까지 유출되면서 무시무시한 그릴 디자인 때문에 기존 이코넥스와는 다르네. 그리고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 트림이 최근 유출되었죠. 전체 트림이 모두 유출된 것인데요. RS 트림도 강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이 돌출된 이마와 같은 디자인에 액티브 트림은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여요. 이렇게 작은 디자인의 차이만으로도 많이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이래서 디자인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이코넥스는 국내에서는 비운의 차량이 되었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마디로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것인데요. 특히 사골과 같은 디자인은 최신 차량과는 좀 동떨어진 디자인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몇 년 지난 차량을 구입해도 이것보다는 최신 차량처럼 보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실내 공간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포착되지 않아도 쉐보레 모든 차량은 신형 트렉스를 시작으로 공통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급에 따라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내부 UI의 차이가 있죠. 상위 차량의 디자인은 이런데요. 그럼 이코넥스는 트렉스의 디자인이 될지 아니면 상위 차량 같은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시될 이코넥스 풀체인지의 파워트레인을 알려드리면 두 가지로 출시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77마력을 제공하는 1.5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출시가 되고 상위 트림에서는 좀 더 나은 성능인 227마력의 2.0 터보 차조로 출시가 됩니다. 다만 이건 먼저 출시가 되는 중국의 파워트레인인데요. 동일할지 아니면 다른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출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있는 4세대 이코넥스 풀체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